수구 포착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중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대형주. 어제 8% 급등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에 7% 급등을 했다가 네. 현재 상승폭 좀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네, 맞습니다. 수급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양수급이 들어오다가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쪽은 오늘 약간의 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대비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하다고 좀 볼 수 네. 있겠죠. 오늘 어찌 보면 개파락의 음봉, 다시 말해서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약세 출발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대부분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몇몇 종목들에서 대량의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이 오늘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장중에는 그래도 4~5%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장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반도체 쪽에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가는 모습과 함께 아모레 퍼시픽에서 매도 물량은 조금 나오고는 있으나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자리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을 매번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제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22선 돌파가 없었더라면 오늘 다시 한번 안착형 캔들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을까? 설사 지금 현재 60일선의 이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 옆으로 행복 캔들의 비슷한 단봉으로 한 개, 두 개 정도만 더 나오면 60일선 돌파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네.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얼마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 캐슬 캔들의 추세 전환형 캔들을 좀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이쪽 보시면요. 21선 뚫자마자 저항을 밑에 위에는 저항받지만 밑에는 지지를 받고 현재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적 패턴을 만들어 놓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 이유로 좀 들어오는지 잠깐 체크해 보시면요. 수출 둔화 속 숨고르기 하고 있었던 화장품 주들이 다시 달아오를까라는 이슈가 요즘 좀 많이 불고 있죠. 지금 한 차례 한 달 정도 수출이 좀 둔화됐다 한들 연간으로 따졌으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올해 시장에서의 이 모습은 벌써 선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48억 달러의 역대 최대가 나왔고요. 한 달 잠깐 역성장한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동남아의 한류 K-뷰티의 전 세계를 알리고 있는 1등 공신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매수 적절히의 시점만 좀 잘 잡으셔가지고요. 전고점까지 19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수급 포착에 있어가지고 아무래 퍼시픽을 이야기 드렸는데 잠깐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081억입니다. 근데 자, 놀라지 마세요. 자, 올해 2024년도 올해 3,900억에 전년 동기 대비 260%가 성장하는 현 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좀 가감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에 첫 번째 종목 아무래 퍼시픽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이들리스핀 접수는 74.9였습니다. 52주 신고가가 5월 31일에 있었고 20만 원선 그때 터치했는데 어쨌든 전고점 탈환 한 19만 원선 위까지는 좀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 포착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파트너님이 자신 있어 하는 대왕고래 테마주 예. 중에 맞죠? 한국 네. 석유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조정을 다 되돌리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의 의미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자, 단기적 네.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차트 포착이니까. 오늘의 상승은. 예, 맞습니다. 차트 예. 포착이다 보니까 차트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 양봉이 나올 때마다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장 상황과 틀리게 잘 버티고 있고
행보를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매집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좀 며칠 동안 또 이야기 드렸는데 아니면 다를까 다시 한번 더 오늘 21선 약간의 매물을 먹으면서 장대 양봉은 아닙니다. 장대 양봉보다도 6%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좀 많이 눌려져 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대한고래 테마로 인해 가지고 급등이 났을 때의 이 캔들 때문에 밑에가 좀 많이 눌려서 보입니다. 지금 현재 7%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더 오후장에는 단기적 트레이딩 하루 종일 여러분들 모니터 보시면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종가 배팅 가능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60일선과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내일 되면 다시 한번 더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고 그 골드 크로스 다시 말해서 이동 평균선을 수렴하는 단봉의 자리를 누가 지지해 주냐? 기관과 외국인이 단기성 물량으로 지지해 줬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 패턴은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앞에 매물대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장중에 윗꼬리도 항상 도출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적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그러면 현재 자리를 만들어 놓는지 잠깐 보시게 되면 국제유가 급등 속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언제든지 상승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가 이제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한고래 테마의 관련주로서도 장중에 한 번씩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가지고 수혜주로도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밑에 저점에서는 항상 물량이 들어와서 장중 이슈를 통해가지고 차익을 끊어먹는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으로 항상 이 중심에 있는 종목 한국석유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상승의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웰빙인데 이거는 이제 녹십자 그룹 계열의 제약 업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장중에는요 28% 급등했는데 현재는 7.65%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데일리 스핀 점수는 62.55였었는데 이게 이제 상승폭이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57.1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점수가 좀 바뀌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점수라는 게 한 고정될 수가 없는 거죠. 상승률이 쪼그라들어서 그런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좀 당겨주시고요. 그 차트를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딱 보자마자 70점 맞네 라는 60점, 50점이 맞네 라는 말씀을 지금 시청자님들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점수가 왜 나오냐, 이 점수가 왜 그러냐 다 저항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중에 재료가 오픈된 후에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장중 장초에는 오늘 오전장에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재료 오픈 시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물량은 다시 한 번 더 매도 출현을 통해 가지고 영망치 양봉이지만 20일선, 60일선, 11일선, 40일선, 121일선 모두 다 저항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점수는 후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단 하나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에서 영망치 음봉이 아니라 5일선에 살려놓는 양봉으로 마치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은 관심 가져보자. 다시 말해서 어떤 관심이냐면 거래량이 밑에서 터져서 5일선이 안착되고 양봉으로 바디는 작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실 장중에 이 재료가 터질 것을 알고 장초에 들어왔던 세력들은 물량을 던지고 안 나갔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 종가 관리가 됐다는 뜻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대보다도 1시 40분입니다. 지금보다도 3시 15분이 넘어서 양봉 바디가 5일선 위에 안착과 함께 양봉으로 마치냐, 음봉으로 마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이 끝났다 아니면 살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시게 되면요. 국내 영양제 주사에 우리 나라에서 1위 기업입니다. 중국 화룡제약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요. 특히나 이제 간, 태반주사, 라인액 있죠? 중국 진출 기대감을 통해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캔들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 상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게 이제 체코 원전에 성공하면서 관련주로 묶였는데 오늘 장중에 17% 급등하다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으로 차익 실현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차트 점수 74점.
고점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차트 점수가 74점은 네. 어찌 보면 5일선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오늘 들어가신 아침 14%에서 15%부터 좋은 아침 일찍 좋은 소식을 통해 가지고 아침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오늘 장 5,500만 주 터진 이 가운데 모두 다 지금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갭상승의 연봉의 바디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이라 가지고 나쁜 소리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날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잉태양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가야 됩니다. 잉태양 캔들이 뭐냐.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어디에서 출발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의 이제 방향이 결정됩니다. 개파락의 양봉에 지지 캔들 두 개의 도치가 나와도 가능합니다. 왜? 지지 캔들에서 수렴하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5일선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캔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갭상승의 잉태양 다시 이제 그 캔들이 있으면 옆에 딱 붙어서 양봉으로 종가 마치게 되면 어제의 음봉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일 소화를 시키면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캔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음봉의 힘이 아주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내일은 개파락 출발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지지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보고 우리는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내일까지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업체입니다. 24조의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수혜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재료 터지자마자 갭상승 음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또래가지고 앞으로 수혜감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캔들을 보고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파트너님의 그 전략적인 노하우를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예, 네, 오프라인 강연에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볼 때는요. 기업 분석 먼저 하지 마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기술적 패턴으로 먼저 접근을 하신 다음에 기업 분석해도 늦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는 자리가 중요해야지 팔 때도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주도주 발굴해 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밑에 하단에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